한국 공군. 비밀리 개발한 국산 엔진. KF-21 램제트 수직 이륙 비행 완료. 한국 엔진 때문 중국 공군 경합. 세계 1위 엔진 스마트 팩토리 조립 기술.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10월 1일 을 앞두고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장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LSM 등 실물이 일반인에 처음 공개된다. 10년 만에 부활하는 이번 시가행진에는 6,700여 명의 병력과 68종 340여 대의 첨단 핵심 장비가 동원된다. 주한미군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이번 시가행진에 함께 참여해 강화된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조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위한 평화를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식전행사와 기념식, 식후행사, 분열순으로 진행된다. 기념행사 공중분열대는 소형 무장 헬기, LAH를 비롯, 회전익 항공기 9종 54대, KF-21 등 고정익 항공기 11종 76대가 행사장 상공을 비행한다. KUH-1, 수리운, 헬기는 비행해서 건군 75주년을 의미하는 숫자 75를 형상화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실시된다. 이번 시가행진에는 제병지휘관의 구호로 병력 4천여 명과 장비 170여 대 대거 동원된다. 이 중 미8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도 도보부대로 편성돼 우리군과 함께 행진한다. 미 전투부대가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공중에서는 아파치 헬기와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가 하늘을 가른다. 해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 AR 기술을 이용해 대열에 합류한다. 국방부는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장에서 육해공 3군과 해병대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장병, 군인가족, 예비역, 보훈단체, 해외 625 참전용사와 후손 등 1만여 명이 초청될 예정이다. 한 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미측 대표인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과 정전협정 서명에 참석했던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손녀들도 초청돼 한미동맹 정전협정 70주년의 의미를 더한다.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97억 국방 R&D 과제 따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3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기용 TIC-1800K 급 터보팬 항공엔진 저압터빈 내열압급 및 코팅 기술 개발 과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9년까지 497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과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스코,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연구개발, R&D를 주관하며 3D 프린팅 일정한 방향의 결정체로 응고에 강성을 높여주는 일방향 응고, 정밀주조 내열 코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섭씨 1500도까지 상승하는 항공엔진 초고온부에 사용할 내열압금을 개발할 예정이다. 무인 전투기 엔진 개발 역량을 확보하면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뿐만 아니라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를 유인 전투기의 첨단 엔진을 비롯해 민수용 항공엔진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0여 년간 9,800대 이상의 항공엔진을 생산해왔다. 올해 1월부터는 1,000마력급 무인기 엔진 핵심 부품을 1,00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 수명 엔진 소재. 7월부터는 전량 수입해온 전투기 엔진용 인코넬 718 소재 개발에 나서는 등 항공엔진 기술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엔진용 가스터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언제든 수입이 제한될 수 있는 소재를 국산화해 자주국방은 물론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술력을 축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 전례 없는 정확도로 달 착륙을 노리는 일본.
우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달에 착륙한 국가는 미국과 구소련이 유일했다. 그리고 최근 중국과 인도가 이들의 뒤를 이으며 신흥 우주 강국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인도에 이어 2023년 두 번째 달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이름하여 슬림, 스마트 랜더 포 인베스티게이팅 문. 탐사선은 지난주 지구를 성공적으로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사실 일본의 첫 번째 달 착륙 시도는 불과 5개월 전이다. 지난 4월 일본의 우주 스타트업 아이스페이스, 이스페이스가 민간 기업에서의 최초이자 일본 최초로 달 착륙을 시도했지만 우주선과의 통신이 끊기며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이전에도 일본은 차세대 로켓 H3와 고체 연료 로켓 엡실론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하며 발사 로켓의 문제도 이미 겪은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엡실론의 개량형인 엡실론 S 로켓의 시험 발사가 추진되었으나 이 역시 점화 후 50초 만에 폭발로 끝나며 아쉽게 실패한 바 있다. 사실 달에 착륙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로 달에서는 지구에서보다 약 6배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다. 즉, 중력의 유무와 변화는 우주선이 달 표면에 착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과도 같다. 슬림은 본래 2023년 8월 28일 월요일에 처음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강풍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후 9월 6일 저녁 11시 42분 GMT 기준 발사에 성공했다. 참고로 슬림 미션은 2021년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슬림 탐사선과 함께 지구를 떠나기로 계획되어 있던 엑스레이 이미징 앤드 스펙트로스코피 미션 XRISM 미션이 연기됨에 따라 2년 더 연기된 바 있다. 슬림이 탑재된 HIIA 로켓은 일본 시간으로 9월 7일 새벽 다네가시마 남부섬에서 이륙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XRISM 탐사선 역시 발사 후 성공적으로 분리되었다. 슬림 탐사선은 약 3에서 4개월 후 달 궤도에 도착할 예정이며 한 달 동안 달 궤도에 머물다 발사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4년 초 하강을 시작하여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탐사선이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하면 일본은 달 표면에 착륙한 다섯 번째 국가이자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달에 착륙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작고 가벼운 슬림 탐사선은 이름하여 핑포인트 착륙선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그간 일본 우주 탐사 역사가 보여준 탐사선의 정밀성과 이번 달 탐사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세밀한 계산 및 철저한 계획 때문에 문 스나이퍼, 달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였다. 핑포인트 착륙은 항공이나 감시 정찰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지상에서 상당히 작은 표적의 위치에 정확하게 착륙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핑포인트 착륙은 기존 착륙과 어떻게 다를까? 기존 착륙선의 착륙 정밀도와 정확도는 수 km에서 수십 km 정도 사이이다. 하지만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재팬 에어로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에이전시 JAXA에 따르면 이번 핑포인트 착륙의 정확도는 그 범위를 약 100m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즉, 원하는 곳에 착륙하여 원하는 과학 탐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관계자들은 예전에는 달과 같이 중력이 있는 다른 천체에 착륙할 때 가능한 곳에 착륙했다면 현재는 원하는 곳에 착륙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위 탐사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인류가 착륙하고 싶은 곳에 착륙할 수 있다면 우주 탐사와 개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 우주국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세부적인 계산에 특화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에서도 위 탐사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 1960년대 인류의 달 탐사가 시작된 이래로 첨단 인공위성과 망원경, 기타 카메라 기술이 등장하면서 과학자들은 달의 대기에 대한 정보 등 대량의 고화질 이미지와 기타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이에 달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포함하여 달의 구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며
달의 남극과 해가 들지 않아서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등 물이 있는 곳에 정확히 착륙하기를 원하고 있다. 바로 위 이유로 인도도 달의 남극으로 착륙을 시도했으며 최근 성공한 바 있다. 또한 달의 특정 암석에 관심이 있는 경우 우주선이 평평한 땅에 아주 가깝게 착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슬림의 중량은 대략 200kg이며 크기는 2.4m 곱하기 1.7m 곱하기 2.7m의 상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슬림 착륙선에는 착륙 전달 표면의 고도를 측정하는 레이더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특히 위 내비게이션 카메라는 정확한 착륙을 위해 위치를 측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야 기반, 비전 베이스드, 내비게이션 기술을 사용한다. 다파장 스펙트럼 카메라로 암석의 구성 및 달 표면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달 탐사 장비, 루나 익스플로레이션 비이클라는 탐사선이 분리될 수 있으며, 이는 큰 달걀 모양으로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변형 가능한 달 로봇, 소라큐이 포함되어 있다. 작은 크기의 이 탐사선은 달과 행성 등을 탐사할 수 있는 경량화된 차량 테스트를 그 목표 중 하나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로봇, 소라큐은 달의 사진을 찍고 지구로 전송하기 위해 제작된 손바닥 크기의 로버이다. 일본 장난감 회사 토미가 제작한 매우 작은 크기의 달 탐사 로버는 걸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소라게를 연상케 하며 달의 극한 온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알루미늄과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다.